그러면 첫 번째 주제는 좀 괜찮습니다. 첫 뭐죠? 번째 주제가요. 나를 싱어송라이터로 이끈 노래인데요. 나도 이런 음악을 만들어보고 싶다 하고 느끼게 됐던 곡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아티스트를 꿈꿨던 어떤 나이대가 고등학교 때 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펑크 밴드를 했었는데 그 펑크 밴드에 들어가면서 되게 제가 모르던 장르의 곡들을 많이 듣게 됐어요. 그러면서 좀 제임스 브라운이라는 아티스트를 알게 됐고 이 아티스트의 어떤 엄청난 업적들을 이제 하나하나 공부해 나가면서 와 나도 진짜 이런 멋진 펑키한 리드미컬한 이런 음악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 Get Up Off That Thing이라는 곡을 갖고 왔는데요. 네네. 네.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네. 네. 귀에 익숙하게 좀 많이 여기저기서 나오는 그런 곡이고 제임스 브라운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이 곡을 모를 수가 없는 펑크의 거장이죠. 그럼 막 업적 중에 가장 약간 인상적이었던 게 있을까요? 영화가 있어요. 제임스 브라운의 영화도 있고 이분의 어떤 이 펑크의 해석 그리고 이제 그루브에 대한 어떤 이해도 그런 것들이 지금 기본적으로 지금 대중음악들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장르에 정말 뿌리 깊게 박혀있는 그런 블랙 뮤지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진짜 종현 씨의 곡을 생각해보면 곡들을 생각해보면 제임스 브라운의 약간 그 펑키함? 펑키함. 확실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좀 그런 시작을 그런 밴드로 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약간 그런 첫 번째 곡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작가한테는. 맞아요.